이 황진이 1화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, 여러분. 야한 얘기 있는데 괜찮나? 언니, 괜찮아요? 아, 괜찮다고 하네요. 아, 아니, 안 된다고? 그러면 배속을 빨리 돌려요. 서경덕, 호가 화담입니다. 호를 암기한 게 좋아요. 왜냐면 사료에 호가 나와요. 호는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. 자기가 사는 지역 갖고 지어요. 그래서 화담, 호가 화담이에요. 개성 사람입니다. 송도 3절, 송도에서 유명한 거 3개, 박연폭포, 뭐 서경덕, 뭐 황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황진이하고 일하고 있죠. 우리 황진이 있잖아요. 황진이, 황진이, 찐찐찐. 원래 양반집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이 몰락하면서 어떻게 돼 기생이 됐다고 하잖아요. 근데 남성의 그 위선에 질려버리죠. 그래서 이 위선을 타파한다고 해가지고 가부장적 그 질서를 이제 어떻게 폭로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치죠. 이 황진이 일화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, 여러분. 야한 얘기 있는데 괜찮나? 언니, 괜찮아요? 아, 괜찮다고 하네요. 아, 아니, 안 된다고? 그러면 배속을 빨리 돌려요. 황진이가 남성의 위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여러분, 황진이가 스님 한 명 꼬시러 갑니다. 스님이 이제 마치 도를 깨닫는 것처럼 행동한 거야. 그러니까 황진이가 보니까 저 X 사기꾼 같아. 그래서 황진이가요 스님을 찾아가요. 밤에 그 스님이 밤에 와바냐 사며 관세음보 살 하고 있는데 황진이가 유혹을 하는 거야. 내가 유혹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떻게 했어? 그 유혹에 이겨낸다 이래 이겨냈어요? 아니면 덮쳐버렸어요? 오마이갓 덮쳐버립니다. 스님이 아니 벽보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수행한다는 놈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. 황진이하고 하오 말을 못해. 아무튼 하오 해버린 거예요. 하오 그 황진이가 이제 소문내는 거지. 그 스님 거짓이다 이런 거야. 이제 불교의 위선을 깨뜨렸죠. 이 불교 위선 깨뜨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유교로 가야죠. 유교로. 이 당시 유학자 중에 유명한 게 누굽니까? 서경덕이에요. 서경덕을 이제 유혹하러 갑니다. 어디? 그 박연폭포. 개경에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. 폭포 가가지고 황진이가 거기서 모욕을 해요. 서경덕을 유혹해요. 가만. 여기 서경덕의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요? 빠밤. 1번 덮친다. 2번 안 덮친다. 몇 번? 2번. 안 덮칩니다. 여기서 뭐라고 하냐, 화담이. 내 인연! 쑥! 나오지 못할까? 어디서? 요망한 것이. 황진이가 깜짝 놀란 거야. 자기가 유혹했는데 안 넘은 남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황진이가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아는가 보죠.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.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. 하, 서경대 위대. 웃으면서 제자로 받아줘요. 이 얼마나 배포가 큰 남자입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,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. 이 사람은 개방적이라는 거지. 여자까지도 어떻게 돼? 가르치려는 이런 개방적인 사람이다. 그러니까 기야 기. 현실을 강조해.